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은 사자 목사님 보내셔서 저희에게 주의 말씀 듣게 하시옵네. 이 크신 은혜 가운데 되어진 일들 가운데 이 일로 인해서 저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앞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받아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사온데 혹여 미착된 발걸음이 있거든 속히 재촉하여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먼저 참여한 저희에게 하늘문을 열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번 시편 1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빠지지 않는 것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기뻐하는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가운데 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을 알고 따르며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말씀 오늘도 교독할 때 성령님이 도우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저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독 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아무나 잡아내고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두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나서 지나니 이는 주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보시나이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이제 우리가 가진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리고 믿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담겨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헌금으로 박정훈 목사님 또 박현진 집사님 등으로 올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 정다운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 위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쓰임받고 이제 새 힘을 얻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1조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나이다. 11조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생 사는 동안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 11조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이 약속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감사의 힘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김중철 목사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사오는데 더 행복하게 하옵소서. 최정아 집사님 감사의 힘을 드렸사오니 늘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김병수 집사님 감사의 힘을 드렸사오니 늘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성가의 권찰 생일 감사의 힘을 드렸나이다. 일생 건강하게 늘 행복하게 늘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연이를 위해서 할머니가 드립니다. 종을 위해서 사모가 드렸나이다. 사랑하는 아들 김병준을 위해서 엄마가 드렸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해주세요. 지우 다리와 은유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김지우, 김은희를 위해서 사랑하는 엄마가 드렸습니다. 에스더를 위해서 엄마의 기도가 드려졌나이다. 빛이 되시고 영육을 지어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항상 살아가는 자녀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소서. 재랑 예은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엄마 하나님 앞에 기도예물 드렸나이다.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의 평강 누리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드린 꽃을 또한 받아주옵소서.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이 꽃의 아름다움 같이 그 가정이 그 인생이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시옵소서. 정소로 하며 또 점심을 준비하며 예배를 준비한 사랑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행복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기쁜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이 주일을 기회로 해서 이제 도약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나이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하여 예배하고 계시는 또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그 나디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하고 하늘의 영광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더더욱 지금까지의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행복할 수 있게 하시고 영생에 들어가서 위대한 상급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들을 때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 감화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재직들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재직들만 잠깐 자리에서 집사님, 희집사, 김집사 일어나시고 재집사님 일어나시고 예, 목사님 잠깐 목사님하고 잠깐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이제 앉으시죠. 우리 목사님께서는 한복로에 소속한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드림교회에 오랫동안 심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사실 좀 일찍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은퇴하시면서 마음에 작정하신 것이 있어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마음을 두시고 기도해주고 계시다가 오늘 이렇게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좀 엉뚱한 적이 생각을 했던 적이 좀 있어요.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보릿고개 아시죠? 보릿고개가 있어가지고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추궁기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양식이 없어가지고. 아마 저희 또래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초근목피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사자성어 씁니다만은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벗고 또 사토에 가서는 이제 길게 뿌리가 있어요. 그걸 쭉 뽑아가지고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봄이 되면 저희 할아버지라든지 어르신들이 광에다 넣어놓은 곡식을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밭에다 뿌리는 거죠. 저는 그때 생각을 하기를 아, 저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땅에다가 저 곡식을 뿌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걸 먹었으면 좋은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그걸 땅에 뿌리는 거예요. 그 지금이야 이제 잘 알지만 그 어렸을 때는 당장 먹으면 포도청이니까 먹어야 되는데 그걸 밭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조금도 우리들 생각하지 않고 당신들 생각한대로 그냥 그 뭘 곡식을 갖다 뿌린다 그때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곡식을 뿌려야만 가을이 뭐예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지금은 다 이해가 되죠. 곡식을 밭에 뿌려야만 그 곡식이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수백 배, 수천 배 이렇게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저런 일을 하지? 교회에다가 헌금을 받다가 막 이렇게 드리면서 인척들 가운데 그러잖아요. 예? 건축원 드리고 십일조 드리고 그러면 그 인척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당장 쓰기도 힘든데 왜 거기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정말 예수를 믿는 분들은 어때요?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죠. 그래야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천국에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열매가 있어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뿌리는 행위예요. 그 뿌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하늘나라의 씨들이에요. 근데 세상에 뿌려지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라든지 이거는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른 싹이 나서 거기에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아멘. 자기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에 2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이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행위죠.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할렐루야. 죽으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행위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았나니? 안 읽어보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뭐예요? 죽어야 돼, 죽어.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뭐가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씨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 선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 뿌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더 좋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가정에서, 주어진 직장에서, 내가 봉사하는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뭐예요?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열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40년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세례를 준 사람이 한 450명 정도 돼요. 제가요? 제가 준 게 아니죠. 세례는 주님이 주신 거지만 나를 통해서 주신 거단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목사가 하지만 목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죽이고 나를 통해서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이루어나가요. 목회자들은 몇 명이냐? 한 8명 정도 되더라고요. 선교사로 나가고 목회하는 사람. 그럼 그분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자기는 죽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은 마태복음 13장하고 연계되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씨를 비유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좀 짧아요. 마태복음 13장은 상당히 길게 씨 뿌리는 비유를 들고 있어요. 여기도 마가도 동일하게 그 현장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서 이것은 말씀이다 그랬어요. 말씀. 로고스를 뿌리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한번 보세요. 4장 14절에. 13절부터 읽어보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 텐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 비유를 했는데 너희들이 아직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할 거야. 왜 그랬을까요? 마치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것을 보고 내가 어린 시절에 왜 저렇게 헛 일을 할까 하는 것처럼 지금 잘 알지 못하지만은 자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뿌리는 자는 뭘 뿌린다? 말씀을. 누가 그걸 뿌리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셨어요. 근데 뿌리는 그 씨앗으로서 다시 뿌려지는 그래서 여기 지금 중요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23절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랬어요. 이 귀는 속귀를 말하고 있어요. 겉귀가 아니고 속귀. 이 귀는 영의 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설교를 똑같이 들어요. 여기 지금 앉아서. 근데 진짜 듣는 사람이 있고 진짜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귀에 소리는 똑같이 들려요. 그러나 속기로 들어야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속기로 들어야 자, 우리가 아이들을 다 길러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속기로 듣는 아이하고 그냥 듣는 아이하고는 달라요. 자, 심부름을 컴퓨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야, 잠깐 가서 좀 심부름 좀 해. 좀 이거 뭘 좀 사 걸려? 그러면 대답은 예예요. 근데 계속 컴퓨터가 재미있으니까 계속 그거 일을 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진짜 듣는 것은 행동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저 성가복이 보셨는데 일어나 보세요. 네. 앉으세요. 뭐 훈련시켰어요 성경. 자 저분은 들었죠. 왜냐하면 행동이 지금 수반되잖아요. 근데 일어나 보세요. 있으면 들어야 안 돼요? 안 들었어요. 설교도 여러분 들을 때 속기로 들으시기를 주의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봉사하세요. 교회에서 헌금하세요. 전도하세요. 아무리 외쳐도 소리는 들리죠. 속기로 듣지 않으면 똑같아요. 목사님 밤낮 하는 소리가 저 소리지. 그 속이는 안 듣는 거예요. 겉기만 듣는 거예요. 겉으로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메시지를 듣는 것은 속기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메시지가 전파되는 것은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로고스가 되셔서 그 목회자의 임재 속에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 그 이제 설교는요 선포예요. 선포. 성도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쭉 보세요. 타협해요? 야, 너하고 나하고 타협하자? 그런 게 없어요. 일방적으로 선포예요. 메시지는 선포예요. 그것이 교회 강단에서 하는 것과 일반적인 강단에서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듣고 전도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사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가야죠. 나가반대는 거예요? 예수 전해야 돼. 예수. 예수 전할 사람들이 이 근방에 막 쌓여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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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예수를 전하는 방법이 말로만 예수 이게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작은 예수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그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전도가 말로 했을 때 되는 전도가 아니에요. 말로도 물론 해야죠. 그러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겠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사는 이 바울 신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세요. 자, 본문에 들어갑니다. 26절에
또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 그랬어요. 농부가 씨를 뿌린 것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린 것 같다 그랬어요. 이 영적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해해 못해요? 괜히 씨앗 먹을 것도 그거 먹어야 되는데 그걸 땅에 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설명을 볼까요? 27절에 그가 밤낮 작업 깨고 하는 중에 시간 그가 뿌린 사람이 그 이제 그가 밤낮 작업 깨고 하는 중에 그 농부가 지금 씨를 뿌려놨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데 알아요 몰라요? 그게 자가지고 열매를 맺는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게 자라게 하는 것은 누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랍니다. 아닌 거예요. 누가 자라게 해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토양의 습기와 온도와 비와 모든 것을 주셔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나가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했더니 그 씨가 싹이 나더니 잘하더니 열매를 맺는 거예요. 처음에 예배당 교회에 온 사람들이 예수 진리 의미를 알고 나온 사람 없어요.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더니 점점점 생활이 변화돼요. 정말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자기가? 아 하나님의 은혜는 있을 때입니다. 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몰라요. 나의 얘기는지 난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내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 나는 그 이유를 몰라요. 나 예수 믿고 목사님 난 모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는 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집사님 예수 믿는 이유 알아요? 몰라요. 모르실 거예요. 저하고 똑같을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늘상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 교회 다니는 걸 갖다가 그냥 뭐 늘상 다니는 거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신비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잘하게 하시는 일은 누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다 하려고 자기가. 내가 헌금했지. 내가 전도했지. 내가 봉사했지. 내가 교회 식사했어. 그러면 조금만 삐져지면 어떤 줄 알아요? 토라져요.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으니까. 성경에 보세요. 내가 복음 없어. 누가 복음을 있어? 내가. 그건 똘 예수예요. 진짜 예수쟁이들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하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병원에 목사님도 병원을 하신다고 사역을 하신다고 해요. 저는 이제 메트로 병원에 사역을 합니다만 말기암 환자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3개월이면 다 가셔요. 다. 3개월이면 다 가시는 분. 그러기 이제 우리가 발마사지도 하고 음악 봉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발에 이 팀 발에 뭡니까? 이 무좀이 있어가지고 보면 발톱이 이렇게 됩니다. 그걸 마사지해야 되거든요. 하, 목사님 수고하시네요. 목사님 이렇게 그런 일을 하시다니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가 해요? 내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십니다. 신부름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은 못해요. 그렇게 오늘 찬양 잘해주셨어요.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사모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같은 동질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은혜로 받는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누가 했다? 주님. 주님 하신 거예요. 자기가 씨앗을 뿌려놔가지고, 농부가 씨앗을 뿌려놔가지고 말이죠. 아, 이걸 잘하게 하려면 그건 못합니다. 방해꾼이에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꽃 기르는 걸 좋아했어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시골에 그 보듬에 담 있는 옆에다가 조그만 꽃바사라를 만들어가지고,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인가요? 나팔꽃을 그때 심어놨어요. 씨앗을 심어놨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가서 파봐요. 또 그 다음날에 가서 또 이렇게 파봐요. 싹이 트겠어요? 안 트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트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우리 청주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가만둬라. 한 일주일 나고 비 오고 그러면 그게 뭐가 날 거야. 아니라 다를까? 가만두고 일주일 지나서 딱 되니까 떡잎이 딱 올라왔어요. 누가 했어요? 사람은 방해꾼이에요. 그 주님이 하신 거예요. 창조를 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도 역시 뭐예요? 그것을, 그 창조한 것을 그대로 계속적으로 반복. 그래서 로마서 11장 끝 구절에 이렇게 써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로마서 11장. 굉장한 진리죠. 찾으셨죠? 자, 36절에. 나팔꽃이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주님이 창조하셨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셨고 또 그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제가 천국 갈 수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도구로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닮을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주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설교는 굉장히 짧아야 좋죠. 미소 짓는 거 보니까 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다음 구절 한 구절 강의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낫을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이 말은 뭘까요? 익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뭘까요? 열매가 익으면. 자, 우리가 실과 돼서 땅에 뿌려져서 싹이 나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다 했더니 저도 원래부터 이렇게 쭈글쭈글 안 했어요. 저도 꽤 괜찮았어요. 꽤 괜찮았어요. 저는 이 지구촌의 65억 가운데 가장 멋쟁이로 하나님 만드셨다 그렇게 믿고 살고 있어요. 아멘. 나는 내 맘대로 사는 거야. 어떤 분이 나를 만났는데 그분이 천국이네요. 근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나는 코가 좀 약간 높아가지고 이걸 약간만 내리지 수술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웃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자매님, 자매님은 이 65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왜 남의 걸 흉내내가지고 그걸 갖다 코를 낮추려고 그러냐. 죽게 웃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멋있게 나를 65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 만들어놨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구체는 없어요. 오직 나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가지고 싹이 나서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다 해가지고 어디 가요? 우리는 천국.
그렇죠. 천년만국 만년 이 세상에 살 것 같아요? 안 돼. 못 살아요. 병원에 있어 보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돈 있는 사람이 제일 불행해요. 명예 있는 사람이 제일 불행해요. 아멘. 하, 집사님 체험 하셨는가 보다. 돈 있는 사람은요, 안 죽을래요. 당신 지금 암으로 죽어가고 있거든요. 병원에 오면요, 처음에는 뭐냐면은 병원 큰 병원에서 안 되니까 오는 거예요. 한 2개월 전인가 저 이 온양에서 제일 가쁘게 호텔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병원에 오셨어요. 돈이 없겠어요? 별 방법을 해서 다 살고 싶어요. 별 방법을 다 써서. 그러니까 그 병원에 오면요 완화제를 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오면 아프다가 병원에 그 우리 이제 호스피스 병동 오잖아요. 그럼 완화제 줘버려요. 그러면 안 아프죠. 그럼 뭐 보세요? 아픈 사람이 안 아프면 어때요? 이제 살 것 같다라고. 그리고 거기에 계속 승부를 걸어요. 이렇게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근데 안 아프게 계속 암은 점점 뭐예요? 자기를 시들어가게 하죠. 근데 숨이 껄떡껄떡해요. 이렇게 껄떡껄떡해도 살려달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자녀들은 와가지고 뭐 한 줄 알아요?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재산을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이냐? 아버지 놓고 그래요. 그게 돈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깨끗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하세요. 그럼 아멘 받아들여. 왜?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 이 육신이 늙어서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이 삶을 정리해버린다고 했어요. 저 나라 가잖아요.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낯을 떼나니. 잘 보세요. 열매가 익으면 낯을 뗀다는 낯을. 누가 그렇게 했어요? 마태복음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자, 농부가 그 주인이 와서 하인에게 시켰죠. 씨를 뿌려서. 잘 자랐어요. 갔더니 가라지가, 농부하고 같이 갔더니 가라지가 막 드세가지고, 예? 밀보다 더 드세가지고 막 그냥 싹 자라는 거예요. 하인이 어때요? 아, 저 가라지 싹 뽑아가지고 없애버립시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죠? 가만두어라. 저 익을 때가 있어. 추수를 해서 어떻게 해요? 알곡은 창고에. 알곡은 창고에.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가라지는?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물어보면 대답하면 돼요. 그건 가라지가 와가지고 뭐예요? 불사를. 그 불이 뭡니까? 지옥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보장된 것이라는 거예요. 보장된 것이다. 낯을 대나니. 낯을 댄단 말이에요. 육신은 언제든지 뭐예요? 낯을 주님의 낯을 대게 돼 있어요. 그 심판. 우리는 걱정 없어요.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뭐예요? 넌 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너 세상에서 야 씨를 보내놨더니 기가 싹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곡식을 많이 열매를 맺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제가 하고 많은 설교 가운데 왜 이 메시지를 정했는지 몰라요. 난 그러나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사는 사회, 삶의 가정의 이웃에게 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씨입니다. 그리고 뿌려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싹상 상태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곡식 이제 그 알미가 이제 익어가는 상태가 있을 거예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삶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이미 뿌려놨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가 걷기가 아니라 늘 들었던 그 걷기가 아니라 속기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지만 함께 계셔서 일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멘. 주님은 주의 사역,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과감하게 자기를 던져 버리셨어요. 하늘의 미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이 지구촌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20억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열매를 예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또 가고 또 다시 열매를 맺어가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서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요. 좋으신 하나님. 종을 정당 교회에 보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건 목사님의 목회 현장을 뵙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들입니다. 세상 밭에 우리를 뿌려놓으셨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이 정당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올해 주님의 거룩한 씨로서 우리들이 이 군산 여러 군데에 뿌려졌습니다. 하나님 열매를 거두게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정다운 교회가 새로운 변화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 집사님들과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사모님에게 이 사역을 돕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주 하나님 큰 영력을 더해 주옵소서.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교회 위에 이 교회를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 가정 위에 올해 하늘의 그 귀한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에서의 일도 잘 되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한 말씀. 핵심은 속기로 듣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달라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200장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진실로
기도하실 때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기도하실 때마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같이 이제 또 경건수첩 준비하십시오. 경건수첩 꼭 접어서 이번 주도 접는 거 보고 하시고 자기 이름 쓰세요. 겉귀로 듣지 마시고 꼭 속귀로 들어서 실천하십시오. 자기 이름 쓰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지금 펜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생겼을 거예요. 예, 나의 기도 거기에 기도 제목을 쓰세요. 쓰시고 일주일 동안 이 경건수첩을 가지고 있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 오늘 저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살리는, 살리고 세우는 시작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적으시겠습니까? 적으시고 수첩을 꼭 품에 안으셔서 자, 요절 말씀은 이번 주 요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이 매일마다 있습니다. 매일 성경의 말씀인데 꼭 읽어가시면서 기도 생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세븐스쿨은 3월을 지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저 마치지 못한 팀은 다 마칠 때까지 둘째 좀 마칠 때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후 4시 정다운병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송 1장 드리고 예. 등교 올림 목사님, 박정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11시 예배 다 마치겠습니다. 마치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같이 인사하시고 또 여러분 모두 다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몸된 교회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